누워서 잘때 자기 전에 많이 생각이 나요. 왜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. 9개월 전 그날의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. 내가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. 내가 혼자 인사하고 부딪히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. 내가 책임진다고 싶어요. 어머니가 이제 뭐 암투병은 뭐 3년 계속 해오셨지만 뭐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집사람이 사설구급차 타고 가고 제가 한 5분쯤 뒤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집사람한테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. 사고가 가볍게 났는데 택시기사가 보내주질 않는다고. 바로 병원 앞인데 그래서 그때는 믿었었어요. 도로에서 11분의 시간을 머문 뒤에야 119차로 응급실 갔을 때 그 응급실 간호사가 아 방금 전에 음압 병상이 다 찼다. 좀 대기해 주셔야 되겠다. 그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그 119차 안에서 1시간 반인가 1시간 40분 정도를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음압 병상이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상황이 급격하게 막 변하더라고요. 의사들은 이거 빨리 출혈 원인을 찾아야 된다. 대장 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. 어머니랑 뭐 아무런 뭐도 못하고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됐어요. 병원에 모시고 갈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이제. 아무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이런. 아버지가 제일 현재로서는 힘들어하시죠.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가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구급차를 막아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. 그 쇼크를 아니면 이 피를 또 이 출혈이 왜 있었겠냐는 거죠. 제가 어떤 변명이든 사과든 뭐 할 줄 알았었거든요.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미워지더라고요. 지난주 열린 택시기사 최모 씨의 항소심. 원심 확정도 아니고 2개월을 감형해줬다는 것도 아쉽고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뭐 10여 차례를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거겠죠. 뭐 그 사람이 특감에 고의사고를 내서 그렇게 보험금을 편취를 했으니까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고 뭐 반성한다 그러면은 제가 다 깎여지고 뭐 그게 법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. 지켜보는 유족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기존 사건은 이제 사실 구급차 기사에 대한 사건이 주고요. 항소심 선고까지 난 거고 저희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이제 실질적 피해자는 저희 망인 그리고 망인의 유족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그쪽 유족들 입장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. 그날의 사고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지 최 씨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. 경찰에 문의한 바로는 이번 달 안에 그 망인의 이런 사망의 어떤 원인이 뭔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이제 수사가 종결할 것이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.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 시간은 한 11분 정도. 그 11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망인이 상태가 많이 악화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최소한 뭐 사망의 결과까지는 아니라도 뭐 어떤 상태 악화라는 어떤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인과관계를 좀 인정할 수 있을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. 어머니가 떠나고 9달 남은 아들이 호소합니다. 왜 어머니가 그런 험한 걸 보고 가셨는지 왜 또 그날 돌아가셨는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뿐이에요. 예.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.